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? 너희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좋은 대학은 너희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겠지만 알다시피 얘들아 대학이 모든 걸 보장하는 시대는 진짜 끝난 것이 사실이야. 요즘 학생들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. 선생님 그 대학 꼭 가야 돼요? 대학 나와도 백수 대학 안 나와도 백수라는데요? 정말 시니컬한 질문이지만 아니야 대학 나와야 취직하지라는 대답을 나는 양심상 절대 하지 못하겠어.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대학교가 아니에요. 행복이지. 근데 그 행복을 대부분 늦게 찾아요. 그럼 대학이 취직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서울대를 가도 고군분투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? 그저 부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이 19살 때는 대학을 가는 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트렌드니까 학교 선생님이 공부 안 하면 갈궈서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잘 모르겠고 나도 대학 가기 싫은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가야 할 것만 같아서 공부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.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 적어도 학력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평생의 인생이 너 어느 대학 나왔어?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빗등한 시선에 서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더 당당하기 위해서 당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껍데기 밑에는 뭐냐면 나를 위한 싸움. 공부를 오면 간판을 구린 데 가면 내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잘이라는 거를 좀 저는 빼고 생각해보자. 그냥 공부는 하는 거지 뭘 그 꼭 잘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해요.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계획 세우지 말고 현재 순간에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.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? 배우지 않고 여러분 달라질 수 있냐고요. 그게 국영수든 공무원 시험이든 기술이든 장사든 뭐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일이든 아니면 노래든 만화를 그리는 것이든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떠한 개선이 있겠습니까? 배움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뜻인데 도대체 뭘 기대합니까? 우리는 우리 삶의 방관자가 아니잖아. 우리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것도 나요. 나락에서 건져내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내 자신인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 답을 모르면 그 공부는 왜 하냐는 거지. 어떤 일을 찾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일만 찾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. 그곳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열정을 쏟아본 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구상의 5% 안에 드는 거예요. 5% 안에 드는 행복을 맛본 거야. 평생 못 찾고 죽거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라니까. 그게 행복한 거라니까. 가슴 터질 것 같은 꿈을 설정하라고 얘기하긴 했다? 그런데 우리 그거 찾았니?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걸. 그러니까 80년 인생, 90년 인생, 100세 인생을 남들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거야. 내 이름 세 글자를 내걸었을 때 그 사람 정말 그 분야에서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지. 그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부한다고.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.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. 그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야. 좀 달라. 눈빛이 달라. 20대 때. 그 에너지가 30대에도 가고 40대에도 가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이에요. 공부를 하는 사람에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. 이 공부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. 공부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.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? 그럼 공부. 아주 적극적으로. 적어도 한 분야의 원탑이 되려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최고가 되지 않나가 내 생각이야.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. 반면 배움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은 성취라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원하는 목표가 생겨도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크죠. 미래는 계속 발전하고 바뀔 겁니다.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태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확실한 건 배움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
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.